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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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우리 TMI 타임을 가진 거지. TMI? TMI의 뜻이 뭐죠? 아 이거 어렵다. Too much information 아닌가? 아, 발음 그게 뭐죠? Too much information. 야, 너 어디 출신이야? 나 중국. 중국? 응. 야, 상해 출신이에요. 너 공부 열심히 했다. 진짜로. 자신의 쓸데없는 정보를 드리는 거죠. 쓸데없는 정보. 그쵸. TMI. Too much information. 그러니까 쓸모 있으면 안 돼요. 아시겠죠? 뭔지 알죠? 뭐 있어요? 나? 근데 이거는 TMI보다 나의 아침마다 오는 모르는 사람의 전화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. 얘기해봐. 나 재밌는 거 같아. 항상 10시, 11시쯤에 전화가 와. 무서운 대화. 무슨 얘기하냐? 진짜 똑같은 시간에. 뭐야? 10시, 11시 아니면은 밤 8시쯤에 전화가 와요. 그래서 약간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항상 받죠. 여보세요? 이러면은 거기 미용실이죠? 아니 목소리네. 아니 목소리 그래. 아 이게 약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 번호를 쓰셨던 분이 약간 미용실을 하셨나봐요. 그래가지고 하시는 게 거기 간판에 내 번호가 아직 그대로 있나봐. 아. 그래서 아침마다 어르신 분들한테 전화가. 완전 거기가 완전 핫플이었나 보네. 한 번은 저한테 화내시면서 전화하시는 분 있었어요. 왜 나는 빠마 안 해줘 이러면서 이러시면서 그래서 제가 말했죠. 아니 저 이거 핸드폰 번호 바뀌었으니까 뭐 이러시면서 핸드폰 번호 바뀌었다고. 완전 좋았어. 이거 완전 괜찮았어요? 완전 쓸데없는 정보인데 너무 재밌었어. 예 살렸어. 좋았어. 박수. 아 박수 쳐 빨리 박수. 쳐. 진짜 이거 진짜 어려운 거 해냈다 진짜 형. 맞아. 아, 감사합니다. 너 생각한 거 있음? 야 이거 어렵다. 그다음 또 누가 살릴지 기대가 됩니다. 야 이거 살린다는 TMI. 난 딱히 얘기보다는 그냥 나의 그냥 쓸데없는 정보를 주고 싶었는데. 뭐예요? 내 팔에 길 있어? 아니 팔에 이렇게 친구가 있거든. 여기 보이나? 혹시 보이시려나? 뭐야? 팔에 여기 친구 안녕 이렇게 하면 맨날 보면은 뭐 하고 있으면 쳐다봐주고. 소리도 내던데? 소리? 네. 이 친구가 약간 동물인데 아기 코끼리 뿌우 소리 났어. 이상한 거 같은데? 아무튼 이상한 거 아니야? 다시 내봐. 그렇지. 아, 아무튼 기분 좋은가 봐. 이 친구가 원래는 나의 되게 친구였단 말이야.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친구의 기분을 내가 한 번씩 나타내줬거든. 이렇게 그려가지고 기분 좋은 날에는 기분 좋은 날에는 이렇게 웃고 무서워서. 약간 오늘 기분 안 좋다 이러면 약간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고. 아 슬퍼. 되게 그랬는데 이 친구가 정말 슬프게도 갑자기 여기 이상한 위치 점이 생긴 거야. 뭐야?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너무 슬펐지. 친구를 이렇게 보냈지. 맞아. 지금 없는데? 지금 없었어. 근데 뭐야? 그 얘기를 하려 했어 내가. 점이 생겨가지고 와 진짜 너무 슬프다. 내가 친구를 잃은 소식을 친구들한테 다 전하고 다녔지. 맞아 나도 들었어. 이거 들었지. 내가 진짜 너무 슬프다고. 갑자기 잃었다고. 어쩐지 코끼리 소리가 잘 안 나더라고. 근데 며칠 전에 다시 점이 없어졌어. 그래서 다시 친구가 생겼어. 안녕. 안녕. Hey, elephant. 나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어. 오늘 TMI의 활약 MVP는 누구일까? 나는 태엽인 것 같은데 직업으로 봐서 이렇게 안 말해주고 싶어. 난 그 소리를 듣고 싶었어. 나는 그래 그럼 이 정도면 된 것 같지 않아? 그래. 아 이거 다음 TMI 시간 딸려줘. 아, 오케이. 그래 오케이. 그러면은 오늘 지금 TMI 1편은 끝났고 모두들 수고했어요. 여기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안녕. 하나 둘 셋 뿅.